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카우카우 AI vs 휴먼 컨텐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우카우님이 올무링님, 안경씨님, 자미님, 프리덤님 이렇게 네 분의 그림 작가분들을 모셔와가지고 본인이 그림 그리기 AI 프로그램을 발견을 했는데, 이거 있으면은 니들 그림 맡길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니들 그림 연습하고 그림으로 밥 벌어먹는 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그런 심한 취지를 통해서 심하다니 오늘 AI vs Human 그림 컨텐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간 대표로 참가하게 되신 그림 작가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제 소감. 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뚱하게 뭐 이 자신감 없이 지금 쭈글쭈글대면서 핫방 긴장돼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네. 오늘 인간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면 인간이 진 거예요. 맞아. 당신들 직장 잃을 수도 있어. 그래요. 자미님은 이제 하우카우 만화 잘리고, 프리덤님은 썸네일 잘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지면은. 네, AI도 아니... 쫓아오지 않는 아주 천박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AI 측의 각오도 들어볼까 했는데 네가 그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쨌든 다루는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예예. 예. 말씀해보세요, 그럼. 에, 이거 AI 잘 되면 통과 스타일 엄청 양산할게요. 뭘까 이 사실 아이 그게 뭐야 이 개자식아 이런 거보다 이게 훨씬 고통스럽거든요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Human vs AI 그림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하우카우 채팅창과 통깡 채팅창에서 받아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네. 시작하도록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네. 질문하십시오. 혹시 승패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승패는 제 맘대로입니다. 아. 프리덤님은 지금 가슴부터 그리고 시작하시네요. 굴곡이 바로 보이는데. 가슴. 다른 사람들은 다 얼굴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안경씨님 엄청난 크기의 상체 그립니다. 이건 프리덤님이 가슴 크기에서 졌는데요. 자, 지우지 마, 지우지 마. 자, 35분 마감하겠습니다. 마저 못 그려서 아쉬우면은 다음에 손가락을 좀 더 빨리 놀리세요. AI는 그리는데 한 2분도 안 걸린다고. 맞아, 맞아. AI 엄청 빨라. 색, 채색까지 다 한단 말이야, AI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꼴무링님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갓 나온 신선함 가슴 밀크.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부각돼 있는 거야? 위생 맞나요, 저거? 이거는 사실상 마케팅 전략입니다. 가슴에만 공들이고 하카순 얼굴이랑 손이랑 뒤에 소한테는 그냥 적성을 하나도 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안경씨님 그림 반의 수공업. 한 명은 갈고리 받고 한 명은 뒤지게 터먹습니다. 그다음 네. 잠이 어? 어머, 하우카우님 말문이 막히셨어요. 왜 우유에 물음표가 있는 걸까? 사실 표에서 나온 오렌지. 네.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프리덤님 그림 보겠습니다. 아, 하카순이 살짝 홍조를 붉히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 모습. 자, 이렇게 첫 인간들의 공격이 끝났어요. 이제 AI 하우카우님 좀 긴장되십니까? 이제 아, 인간 만만치 않구나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유, 그 하품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 하품하면서 보고 있었다. 자, 그러면 하우카우님 AI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시죠. 도대체 자,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태그만 적으면은 그림이 뚝딱하고 나온다고. 자, 이렇게 AI 특이 태그를 넣어가지고 그냥 이걸 엔터만 치면은 AI가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준다. 아유, 미안해서 어쩌나. 프리덤 씨 이제 네.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오긴 한다. 야, 이건 공포 부금을 틀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야! 이게 내 작품이다, 솟간. 이게 미래? 이거 인체 연성 실패했어. 이거를 썸네일로 대체하면은 그 세 번 보면 죽는 그림 썸네일이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이약 물고 그림 안 보는 중. 이약 물고 채팅창 보는 중. 그래서 이 영상 썸네일이 저거인 거죠? 그냥 그런 거죠.
아, 어? 야, 도라에몽 셔츠가 나왔어. 뭐야, 저거? 아니, 오른쪽 위는 엉덩이인가요? Later. 자, 자미님이 한번 그려보고 있는데, 이게 그림을. 바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조롱이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지뢰깅이야, 이거? 예, 이제 저 하카순 아바타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지. 아, 지뢰깅이 달라. 이게 인간이다! 자, 이번에는 프리덤님부터 볼게요. 이거 그 남자 골격 맞아? 저기 약간 더워가지고 그냥 땀 흘린 거죠, 지금? 예. 더운 거죠? 예. 오케이, 포장 잘했고요. 자, 다음에 자미님. 어우, 위쪽 더 심하네? 지금 그 김 멈추세요. 그만 넣으세요. 한 개 더 간다. 오케이, 안경님 그림 잘 보았고, 꿀무리님은 예. 아이스크림을 먹는 독한 그림이 아니잖아. 자, 지금 이제 딥러닝이 끝난 AI를 다시 상대하게 될 텐데, 이제 여러분들 뭐 긴장되지 않으세요? 아니요. 긴장하는 척이라도 해! AI 듣지 마! AI 듣지 마! 미안해! 우리 AI 듣지 마! AI의 딥러닝이 끝난 통깡 그림! 오, 뭐 이거? 오, 이거 혐절 아니야, 이거? 아, 아이스크림 점이구나. 자, 이렇게 됐고, 다른 거 합시다. 아, 예.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진짜. 야, 아이스크림 막대인데 엉덩이가 있어. 아니, 근데 첫 번째 왜 이렇게 핸섬함? 저게 모임? 어, 뭐야? 자, AI의 개 같은 그림 봤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딥러닝을 시키는 인간 새끼가 문제 같거든요. AI는 제가 볼 때 잘못이 없어요. 아니, 이거 굳이 승부를 더 해야 하나, 카오님. 봐봐, 이쪽은 지금 개무섭게 아이스크림 먹는 통깡 그리고 있고, 이쪽은 아까 그린 역동적인 티백인. 이쪽은 지금 손으로 지금 하고 있어, 이쪽은. 야, 너는 근데 저거 SD 캐릭터도 숨은 개 크고 발이 밑에 살짝 달려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Human vs AI 해보았는데요. 뭘 해봐, 씨발, 그냥 개발렸어, AI가. 이게 뭐야, 오늘. 뭐, 진 쪽은 뭐 입 다무시고 인간 쪽에 입장이나 좀 들어봅시다. 오늘 어떠셨어요? 밥이네요. 정말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인간이 설 일자리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미는요? 예, AI가 보니까 풍경은 잘 그리긴 한데 저희 그림 작가의 생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그림 작가들을 자르고 이제 저 AI와 함께 일을 해야 하는 하우카우님이 아닌가. 아, 이제 하수집 누나도 저걸로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 재미있었고 다음엔 좀 더 기발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 안녕.